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짐을 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짐을 싼다고 하면 이런 수거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hacer la maleta입니다. hacer la maleta.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현은 사실 여행을 갈 때에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행 짐을 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삿짐을 싸거나 내가 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짐을 챙겨야 될 때, 그때는 짐을 싼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른 동사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empacar. 한번 더. empacar.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 엠바카르는 뭐 여행짐이 될 수도 있고, 이삿짐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짐들을 다 싸는 이런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골라 쓰셔야 돼요. 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짐 싸자. Vamos a hacer la maleta ahora. Vamos a hacer la maleta ahora.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말 그대로 Vamos a hacer la maleta. 우리 지금 짐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Vamos a. 우리가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짐? 여행 갈때 가져가는 짐. 자, 혹은 아래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Tengo que empacar mis cosas. 한번 더. Tengo que empacar mis cosa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Tengo que 하면 뭐뭐 해야 된다잖아요. 나내 물건들을 짐 싸야 돼. 자, 여기서는 뭐 이사 가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회사나 학교에서 내 짐을 이렇게 챙기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 중에 내 물건을 가방에 넣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표현 한국어로는 짐을 싸다. 뭔가 이게 하나의 표현인데 스페인어로는 hacer la maleta 이거랑 empacar 동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